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 한자풀이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요. 어느새 여러분은 20번을 목 앞에 두고 있군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의 한자는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불안하게도 또는 좀 싫기는 하지만 꼭 외워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한자는 다 적절하게 뜻을 지니고 있고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뜻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이해하려면 어려운 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복잡한데 너무 쉽게 이해되는 한자가 있어요. 어떤 자인지 그자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용용 밑에 흑토. 참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너무 쉬운 뜻입니다. 용처럼 꿈틀꿈틀거리는 흙덩이 뭐예요? 밭두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밭두둑 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롱단 그러면 농단이라고 하는 이 농단은 깎아세운 듯이 높이 솟은 언덕을 농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처럼 흙이 둥글게 솟아있는 것, 그거 뭐냐? 밭두둑이다. 밭두둑 롱. 이쯤 되면 그림이지 이게 한자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림이지 이게 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자를 그림이라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외우는 패단이 생기는 겁니다. 아, 용 몇 마리 쭉 누워있는 형태의 흙덩이, 봉긋하게. 밭두둑이죠. 밭두둑 롱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떠한 한자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구슬, 구슬옥변 옆에 용룡. 즉 무슨 얘기냐. 구슬이 용 모양의 무늬가 선명하다. 이쯤 되면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화날롱, 옥소리롱자예요. 옥소리 쨍그렁거리는 형용의 뜻을 나타내는 옥소리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롱하다 그러면 눈부시게 찬란하거나 금옥이 울리는 소리를 영롱하다 그래요. 아니, 구슬 중에 용 모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면 이게 구슬입니까? 거의 보배 수준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사람 몸에 그거 흉내내봐야 문신입니다. 절대 그거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 문신 어렵다고 용용자 한자 딱 쓴 사람 있잖아. 그게 뭡니까? 그죠? 중요한 건 구슬 안에 그렇게 있으면 선명하고 환하잖아. 그래서 환할롱, 옥소리, 쨍그렁거리는 형용롱자입니다. 그래, 옥소리 령자와 합쳐져서 영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 영롱하다. 이쯤 되면 거의 옥구슬, 쟁반 위에 옥구슬 굴러가듯 하다. 여러분, 쟁반 위에 옥구슬 굴려본 적 있어요? 없죠? 굴려보십시오. 진짜 이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재밌죠? 용용 밑에 귀이. 용의 소리는 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서 귀머거리 롱자입니다. 아니, 사실 용의 소리를 귀로 들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나 용 소리 들었다는 사람 참 그 이상하대. 아니, 우길 걸 우겨야지. 용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기는. 와룡, 뭐 토룡이라고 해서 지렁이도 토룡이고 물속에 있는 뭐 거북이도 용이니까. 중요한 건 하늘로 나는 용을 본 적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용룡자예요. 용룡자 밑에 귀, 용의 소리는 귀로 알아듣지 못한다. 귀머거리다. 귀머거리 롱자. 그래서 우리 농아자 그러면 롱아, 귀머거리 귀, 아는 입구가 들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죠? 벙어리아자예요. 농아 그러면 귀머거리 벙어리를 합쳐서 농아라고 하는 거. 한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용룡자가 많이 나오네요. 이번 글자는 사람인 옆에 밭전이 세 개나 붙었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 밭전 세 개 붙은 걸 밭갈피 뢰라는 글자로 쓰입니다. 즉 뭐냐? 사람처럼 밭갈피에 서 있는 것이 뭐냐? 허수아비요, 꼭두각시다 해서 허수아비, 뢰, 꼭두각시, 뢰, 허수아비나 꼭두각시 세워놔 봐야 곡식에 있는 참새 쫓기는 실패한다 해서 실패할 뢰. 우리 괴뢰 정권 하면 뭐냐면 꼭두각시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난 북한 사람들 전부 빨갛고 무슨 늑대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꼭두각, 우리 괴뢰 정권 어쩌고저쩌고 배웠단 말이에요. 괴뢰라고 하는 말을 어려서부터 썼는데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는 학생 많지 않아요. 허수아비, 괴, 허수아비, 뢰자, 괴뢰, 꼭두각시를 얘기합니다. 이해됐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요. 위에는 집이고 밑에는 소죠. 즉 소집이에요. 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우리라고 하는 우리. 감옥뢰라고도 하고 우리뢰라고도 해요. 감옥이나 우리는 튼튼하다고 그래서 구들뢰라고도 해요. 그래서 뢰거 그러면 아주 끝까지 굳이 거절하는 걸 뢰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뢰자 참 잘 만들었죠? 소를 넣는. 왜 난 돼지를 안 넣어놨는가 생각해봤더니 돼지를 넣어놓으니까 집가짜가 됐잖아요. 그죠? 집안에 돼지처럼 모여 사는 거예요. 옛날 흥부집 자식을 생각해봐요. 돼지는 붙어 사는 성격이 있고요. 소는 혼자 멀뚱멀뚱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은 혼자 넣어놓는 곳이잖아. 떼거지로 넣어놓으면 그게 감옥입니까? 거의 수용소지. 그래서 이게 감옥뢰, 우리뢰, 집가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여러분 이해되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돌이 세 개나 붙어 있어요. 돌무더기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돌과 돌 위에 돌이 쌓아놨다. 돌무더기 뢰자. 우리 뇌락 그러면 기상이 활달하여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뇌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떨어질 락을 쓴 이유는 돌무더기 위에 돌 떨어지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마이산이라든가 어디 가다가 돌담이 있고 돌 석탑이 있죠. 거기에 돌무더기 탑 위에 돌 하나 넣었다가 또르륵 떨어지죠. 그 소리 들어보십시오. 산 속에서 들으면 굉장히 호탕합니다. 이게 호탕하다란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어서 뇌락이라고 그러면 호탕하고 구애받지 않는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하는 글자입니다. 정치인들이. 같이 볼까요? 돈을 나타내는 조개패 옆에 각각각. 돈을 갖고 일을 줄이기 위해서 각각 바치는 것이 뭐냐? 뇌물이다 해서 뇌물뇌자입니다. 뇌물 그러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권력 관계자에게 몰래 주는 재물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뇌물은 꼭 상자나 굴비나 뭐 이런 애매한 박스에다 갖다 주면서 뇌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중요한 건 돈을 남몰래 갖다 주는 순간 거기에는 이권이 개입되니까 어지러움이 있는 거죠. 뇌물 뇌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입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집을 나타내는 운면 밑에 불놀 료자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집안 요즘 말로 말하면 관공서 건물 안에다가 불 피워놓고 같이 일하는 데서 동료다 해서 동료료자입니다. 원래는 벼슬아치의 뜻의 벼슬아치료자예요. 관공서 안에 불 밝혀놓고 공부하고 업무를 보는 사람은 벼슬아치죠. 그래서 벼슬아치료자입니다. 요사 그러면 요즘 말로 기숙사를 얘기해요. 요즘 기숙사 불 밝혀놓고 공부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기숙사 문화는요. 대단한 자립심을 줬었던 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옛날 서당 아이들 몇 살만 되면 유학을 보내서 서당 안에 동사서사 안에 아이들 집어넣어놓고 기숙하게 만들었어요. 7, 8살짜리들도 훌륭한 선생 밑에. 그래 기숙사 문화는 그렇게 생긴 겁니다. 불 밝혀놓고 공부해야죠. 그렇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놀료자네요. 원자입니다. 불화 옆에 불놀료. 즉 불을 밝혀들고 있다는 데서 화톱불료라고도 하고 불놀료라고도 합니다. 우리 요발이라고 하면 머리털을 태운다는 뜻으로 일이 대단히 쉬운 걸 요발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옛날 새벽 불지표 본 적 있나요? 아궁이에? 그럼 깜빡 줍니다. 그러면 이놈의 집단에 올라온 불이 내 머리카락 살짝 끄슬려요. 전 요즘 수염 끄슬릴까봐 잘 그 일을 안 합니다. 머리는 어차피 탈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못 느껴요. 수염이 탑니다. 중요한 건 요발이라고 하는 건 머리털 태우는 것처럼 일이 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눈목이 들어갔으니 눈이랑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눈목 옆에 불 밝혀놓을요. 즉 뭐예요? 눈이 불 밝혀놓은 것처럼 밝다는 뜻에서 밝을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명료하다. 분명하고 똑똑하고 아주 또렷한 걸 명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료자도 아주 쉽죠. 눈목 옆에 불놓을요. 물이 불놓은 것처럼 밝게 볼 수 있다. 사실은 이 그 고양이과 짐승들이 그래요. 저녁에 보면 눈만 탁 하죠. 그 고양이라든가 또 뭐요? 범 이런 것들 보십시오. 요즘은 이걸 대신하는 게 자외선 망원경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죠? 세상은 명료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세상은 명료해졌는데 이치는 명료해지지 않았죠. 야,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집을 나타내는 것과 딱 붙여놓고 고정됐다는 악요교자를 합쳐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쓸쓸할 요자예요. 왜냐하면 집안이 조금도 변함없다는 데서 쓸쓸할 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곽 그러면 텅 비고 넓은 것, 하늘이 넓고 큰 모양을 요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쓸쓸한 집은요,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요. 적막강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이 될 집안은 사람이 잘 끌어요. 이 손님 저 손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람 접대를 잘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에오라지료자입니다. 도대체 에오라지가 무슨 뜻일까? 같이 볼까요? 귀 옆에 버들류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귀가 버드나무 흔들리듯 한다는 데서 기울다, 귀가 운다는 얘기예요. 귀가 이명현상처럼.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은 한갓 잠깐이면 없어진다 해서 한갓료 에오라지료. 에오라지라는 뜻이 한갓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갓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하다 그러면 심심하고 지리하고 부끄럽고 겸연적인 걸 무료하다고 그래요. 이때 료자는 에오라지료, 귀울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자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시나브로라든가 에오라지라든가 이런 거 순 우리말이죠.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두면 더 좋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갈피뢰 밑에 흑토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발갈피뢰 이 밭전 세 개에다가 흑토. 즉 무슨 얘기냐? 땅 위에 발갈피처럼 뭔가 쌓아놓은 것이라는 데서 진이다 해서 진루자입니다. 우리 누괴 그러면 가슴에 맺힌 어떤 감정이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누괴라고 그래요. 괴 때는 이거는 괴는 흙덩이 괴자입니다. 즉 흙 위에 땅 위에 이렇게 소복히 쌓아놓은 것, 그걸 진이라고 그러고 진루. 그래서 우리가 만루 홈런 그러잖아요. 일루 뭐 야구에서 1루, 2루, 3루 할 때 루는 진루예요. 이렇게 뭔가 포대 이렇게 흙 위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루.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보루 이럴 때 쓴 겁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을 나타내는 것과 무언가 좀 복잡하죠? 같이 보도록 하죠. 막힌 언덕과 좁은 상자를 변형시킨 겁니다. 좁은 상자 안에 담긴 물건처럼, 원래 좁은 상자 안에 물건을 꽉 넣어놓으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지저분하다라는 뜻을 나타난 데서 이것이 합쳐서 더러울루 좁을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추하다 그러면 더럽고 추한 걸 얘기하는 더러울루의 추할 추자입니다. 이 더러울루자를 자세히 보면요. 참 재밌게 생긴 게 언덕, 막힌 언덕, 거기에다가 좁은 상자 안에 물건이 꽉 들어차서 터졌어요. 짐이 많았어요. 원래 이것은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더러울 루자입니다. 루추하다 할 때 쓰는 글자 꼭 알아두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같이 볼까요? 구스롱 옆에 흐를 위해 변형 형태, 즉 옷 같은 돌을 녹여 흐르게 한다는 해가지고서 그 굳힌 것이 뭐냐? 유리다 해서 유리 류자입니다. 유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굳고 깨지기 쉬우며 투명한 거죠. 물론 뭐 성분이 많습니다. 구슬 같은, 옷구슬 같은 어떠한 돌을 녹여서 흐르게 만들어서 그걸 굳힌 것. 그건 유리다. 유리, 유자. 그러니까 의외로 유리라는 것도 순 한자라는 것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